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13차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내용은 17번 선형대수학 D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사람은 저입니다. 일단은 그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좀 최대한 객관적인 방법으로 요약을 해봤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그래서 한 페이지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다루는 내용이 선형 함수를 그 행렬로 표현해요. 기저 선형 함수니까 당연히 두 기저에 대한 대응이 아, 두 벡터 스페이스에 대한 대응일 테고 함수일 테고 두 벡터 스페이스에서 각각의 기저를 뽑아가지고 그거를 갖고서 어떤 행렬 표현을 하면은 어떤 만들 수 있는데 그 정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기저가 어떤 V의 기저가 있고 V의 기저 베타가 있고 아 잠시만요. 왜일까? 흔히 이상하네요. 어, 네. V 베타의 기... 펜이 안 나오네요. 큰일 났네요. 잠시만요.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그 사고가 있습니다. 그 펜이 갑자기 고장났어요. 펜 촉이 하나 있긴 한데, 지금 좀 한번, 잠시만요. 배터리 있는데? 왜안 되지? 된다. 네, 이렇게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베타 V의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러한 선형 함수가 있을 때, V의 기저가 이렇게 쭉 있고, 순서 기저가 쭉 있고, 그리고 W의 순서 기저가 뭐 U1부터 UN까지 있다고 할 때, 그랬을 때, TV1에 대한 내용이 뭐 A1, W, A, 뭐 A1이라고 하겠습니다. A1, U1, 플러스 뭐 AN, UN, 그리고 뭐 TVJ에 대해서는 뭐, J1, U1, 플러스 JN, UN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개수들을 뽑아서 행렬로 만든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취하는. 그쵸? 얘네들의 개수만 이렇게 떼가지고 그 개수만을 이렇게 떼가지고 JN 이렇게 떼가지고 만든 다음에 얘를 트랜스포즈 취한 거를 선형함수의 행렬 표현으로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다들 좀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B번. B를 볼 때, N 차원인 벡터 스페이스 V가 있어요. 그거를, FN으로 보내줘요. FN으로 보내주고, N 차원의 저걸 뭐라 그러나요? N 차원, FN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M 차원인 벡터 스페이스 W를 FM으로 보내줘요. 그랬을 때, 나오는 어떤 동형사상 두 개. phi n과 phi m을 특별히 잡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있다고 해요. 있어서 이제 C번을 보면은 이제 그 vn이 fn으로 가고 wm이 fm으로 가는 어떤 phi n과 phi m을 잡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vn에서 fn으로 가는 phi n 의 역함수를 찾을 수 있으면은 그리고 VN에서 WM으로 가는 T도
잡아서 이렇게 세 개를 잡아서 이 방향으로 돌려보내는. 그래서 FN에서 FM의 어떤 선형 함수를 만들고 싶은.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합성을 하죠. FN에서 FM을 보내는 어떤 그 함수를 얘를 정의할 때그 이렇게 돌려서 합성으로 새 선형 함수의 합성으로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뜯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정의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를 보면은 어떤 그렇게 만들어진 이 F 하나를 어떤 새 함수의 합성으로 만들면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행렬 그 합성에 대한 행렬 표현이 각각의 행렬 곱으로 이렇게 찢어질 수 있어요. 합성 연산이 행렬 표현에서는 행렬 곱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게 나오죠? Cn의 역함수는 항등 행렬로 표현되고, Bm이라는 함수도 항등 행렬로 표현되니까, 항등 행렬 날리고 날려서, 결국에는 이 Fn에서 Fm으로 가는 선형 함수에 대한 그 행렬 표현이 Vn에서 Wm으로 가는 Ta의 행렬 표현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납득이 가시나요? 저 그림에서? 다들 혹시 괜찮으신가요? 질문 없나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또 추가적인 얘기로 했을 때그 어떤 그 VN에서 WM으로 가는 모든 T들을 모은 것이 벡터 스페이스이고 그 모든 VN에서 WM으로 가는 모든 선형 함수 T들의 모임은 그것들을 각각 행렬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뿐더러 그 행렬의 집합과 동형이다. 전단사를 만들 수 있다. 다 취해줄 수 있다. 이 얘기까지 할수 있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뭔가를 더 딥하게 파고 들어가야겠죠? 여기까지 혹시 그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있으면 좀 들어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좀잘 되시는지 없으면 바로 넘어가긴 할 텐데요. 네, 김민석 선생님. 네, 저는 예, 요거 보면서 궁금했던 게저 C번에서 F라는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뭔가 저런 세 가지 함수의 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전 강의에서 뭔가 아이소몰피즘이 되게 강력한 이유가 뭔가 VN이라는 뭔지 모를 그런 추상적인 거를 FN이랑 동일하게 볼수 있다. 해서 뭔가, 아, FN이 V나 W 저런 것들보다는 뭔가 좀더 다루기 쉬운 녀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F는, 그러니까 스몰 F는 FN에서 F, 그러니까 다루기 쉬운 애로부터 다루기 쉬운 애로 가는 건데, 그거를 뭔가 다루기 어려운 T를 거쳐서 막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그러니까 뭐 F가 저렇게 표현이 된다는 건아 그냥 뭐 이렇게 건너 건너 가면 그렇겠구나 하면 알겠는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저걸 저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건지를 잘 모르겠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저 T의 행렬 표현이 F의 저 스탠다드 베이시스 기준으로 행렬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도 똑같은 맥락에서 왜 중요한 사실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거는요, 제가 생각할 때 명확해요. 그러니까, 지금, FN에서 FM으로 그냥 보내면 되는데, 어차피 그 표준 순서 기저 있을 테고, 잘 만들 수 있으니까, 분명 그냥 합성 안 하고 F를 보내면 돼요. 이제 김민서 선생님 말씀대로. 근데 왜 돌리냐?
그거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주셨죠. VN을 FN으로 보는, 동형으로 봐서 VN을 FN으로 보는 것은 편한 관점인데, 편한 관점인데, 왜 FN을 굳이 VN으로 다시 봐서 그거를 왜 WM으로 보고 이렇게 하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돌리면서 찾아낸 게 뭐예요? 저 E의 2번 알파벳 E의 맨 마지막 문장 보실래요? 봐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네네,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돌린 게 아니에요. 돌리는 과정에서 뭔가를 찾은 거거든요. 돌리는 과정에서 뭔가를 찾은 건데 FN에서 FM을 보내는 거는 너무나 자명하죠.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죠. 네네. 네네. 근데 그게 추상적인 T, VN에서 WM으로 보내는 T의 행렬 표현을 따로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저 T의 행렬 표현과 F라는 녀석의 행렬 표현이 같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제 그걸 보이는 과정에서 저 C처럼 이제 돌리는 과정이 나왔다라고 이제 한정석 선생님께서는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 선생님이 해주신 질문과 그 답변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VN을 FN으로 보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WM을 FM으로 간단하게 동형으로 보고 싶은 것도 OK란 말이죠. 근데 왜 굳이 돌리냐가 아니라 그 돌리는 과정에서 VN에서 WM으로 가는 T의 행렬 표현을 굳이 찾을 필요 없다. 굳이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FN에서 FM으로 가는 행렬 표현이랑 똑같아요. 일일이 다 찾을 필요 없죠. FN에서 FM으로 가는 그 행렬 표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시면 코멘트 해주셔도 됩니다. 안 계신가요? 없으면은, 정말 혹시나 없으면은, 제가 이제부터 이 A, B, C, D, E, F에 대한 혹시 이 과정에서 좀 불편한 포인트들 없으셨나요? 이거 자연스러웠나요? 이번 주 공부하시면서. 이 제가 여섯 가지로 나누는 과정에 저는 다 불편한 포인트들이 하나씩은 있었어요. 불편한 포인트도 하나씩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그 불편한 포인트들 다 따져볼 거예요. 사실은 여긴 낚시용 페이지고요. 한번 A 보죠. 선형함수의 행렬 표현의 정의. 자, 제가 선형함수의 행렬 표현의 정의 한번 딴지를 걸어볼 거예요. 혹시 그좀 뭔가 대답해 주실 뭔가 포인트가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행렬 표현의 정의를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불편한 포인트들을 같이 공유해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T, V, W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V의 기저 어떤 베타가 V1부터 VN까지 있고, 그리고 W의 기저 감마가 U1부터, W1이라고 하겠습니다. W1부터 WM까지 있어요. M까지 있어요. 그래 놓고 뭔 짓을 하냐? TV1부터 TVJ를 거쳐서 TVN까지 다 얘네들을 써요. 어떻게 써요? 그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A1으로 해보겠습니다. A1 W1 땡땡땡 AN WN 해놓고 얘는 뭐 J1 W1 땡땡땡 JN WN 여기는 N1 W1 플러스 여기 가서
N, 뭐 NN은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웃긴 짓을 해요. 웃긴 짓을 해요. 어떻게 하냐? 그 개수만 남기는 건 오케이예요. 개수만 남기는 건 오케이죠. 개수만 남기 이거. 네, 개수만 남기는 건 오케이예요. 개수만 남기는 거 오케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묶은 다음에 얘네들 트랜스포즈치예요. 그러면은 몇 바이 몇이죠? 지금 제가 잘못 적었죠? A, M, M까지인데 이렇게 M, M, M까지인데 트랜스포즈를 취해요. 그러면은 N 바이 M 행렬이 N 바이 M 행렬의 트랜스포즈니까 M 바이 N이 나오거든요. 근데 굳이 왜요? 불편하잖아요. 굳이 왜한번더 트랜스포즈를 치요?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굳이 트랜스포즈를 취한다? 그냥 저렇게 나열하면 이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벡터가 뭐 좌표는 뭐 벡터로 나타내는 게 무슨 편안이 이런 건 아니에요. 정답은 있습니다. 왜 이거를 굳이 트랜스포즈 해야 되는가? 정답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안 하면 오류 생기거든요. 트랜스포즈 안 하고 이대로 갔다가 행렬 표현 하잖아요. 그리고 n 바이 n으로 안 하고 n 바이 m으로 하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거를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없고 나 밑에 있는 이승재 선생님. 근데 그 표현 자체가 저희가 그 프리드버그 책으로 봤을 때는 좌측곱 변환이었나? 그걸로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자체가 그 v의 차원이 n이라고 했을 때그 이제 n 차원 컬럼 벡터를 오른쪽에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t라는 선형 변환을 이제 그 행렬 표현으로 바꿔줬을 때 그거를 이제 그 왼쪽에 놔주는 그런 형식으로 계산을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트랜스포즈 굳이 안 취해 주려고 하면 그거는 컬럼 벡터 표현이 아니라 로 벡터로 표현하고 대신에 이제 그로 벡터로 표현한 거를 왼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t의 선형 변환의 행렬 표현을 오른쪽으로 보내서 행렬 곱해주면 그때는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그게 그렇게 하면 이게 선형 결합으로 잘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저랑 똑같은 생각이 돼요. 제가 그 말씀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말 그 정답 똑같이 말해주셨습니다. 사실 순서가 좀 바뀌어요. 행렬곱을 하는 순간 그 합성과 행렬곱의 위치가 좀 이상하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트랜스포즈 이거 왜 취하냐? 굳이. 행렬 표현 정의할 때 이게 하나 불편한 포인트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VN에서 FN으로 가고 WM에서 FM으로 가요. 근데 아이소모르피즘이래요. 근데 이거 무수히 많은 선형 함수들 중에서 정말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요? 그리고 선형 함수는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벡터들의 원소의 실체들이 하나하나 다 정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되게 선형 함수 t에 대한 거는 어떤 추상적인 표현이라서 딱 떨어지게 나타내, 어떤 함수식을 만들어내기가 힘든데, 아이소몰피는 어떻게 찾냐? 있겠죠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럼 구체적으로 행렬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이거 따져봐야겠죠. 이거 분명 따져봐야 돼요. 선형 함수라면은 그리고 기저 이미 있으니까 분명히 행렬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포인트 볼게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해결이 되긴 해요. 뭘 해결하면 돼요? phi n이 아이소몰피즘인 걸 찾으면은 phi n의 역함수, phi n의 인버스는 잘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C번은 어떤 그 꼬리 질문으로서 잘 해결이 돼요.
B에 대한 걸로, 두 번째 거에 대한 걸로. 그럼 D번 볼게요. 선형함수에서의 합성이 행렬 표현으로 바꾸면 행렬 곱으로 나타난대요. 이거 이제 영상에서 엑서사이즈로 남겼죠? 증명 어떻게 해요? 증명할 수 있겠죠?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행렬곱의 결합법칙을 증명하는 방법과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행렬곱 테크닉 쓰면 되긴 하는 거 맞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할줄 알아야겠죠? 엑서사이즈이니까. 다섯 번째. 함수의 역함수가 행렬 표현에서는 역행렬로 나타난대요. 선형함수의 역함수를 행렬 표현에서는 역행렬로 나타난대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곱 번째. VN에서 WM으로 가는 T를 다 모아요. 그런 L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동형이래요. 뭐랑 동형이에요? M by N 행렬들 다 모은 거가 동형이래요. 근데 M by N 행렬을 다 모은 거는 벡터 스페이스예요. 이건 자명하단, 이거는 이제 자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벡터 스페이스를 동형을 찾으려면은 벡터 스페이스 간에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이소몰피즘하다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간에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기, 아니, 그러니까 예, 리니얼 트랜스포메이션이기 때문에 VN에서 WM으로 가는 모든 선형함수들을 모은 것도 벡터 공간이어야 돼요. 진짜 벡터 공간이에요? 선형함수들을 다 모으면 벡터 공간이 되나요? 이거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선형함수예요, 정말? 그 선형성이 그 보존이 되나요?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사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나요? 이것도 따져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거는, 마지막 F의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은, 그 선형 함수가 행렬 표현으로 잘 표현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1대1 대응을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그 전체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으로서 집합으로서 1대1 대응이다 라는 것까지 커버를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러면은 한 번씩 쭉 뜯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뭐였죠? A번에서 선형함수의 행렬 표현 정의. 왜 트랜스포즈 취하는가? 두 번째. 아이소몰피즘 어떻게 찾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세 번째. 아이소몰피즘의 인버스 또 어떻게 찾을 것인가? 네 번째. 선형함수의 합성을 행렬 표현에서 행렬곱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다섯 번째, 선형함수에서 역함수가 행렬 표현에서 역행렬이 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F, 일곱 번째, VN에서 WM으로 가는 모든 선형함수를 모은 게 정말 벡터 공간이라면 그게 정말 M by N 행렬들을 모은 집합과 동형인가? 이 일곱 개의 질문을 오늘 좀 따져볼게요. 여기까지 혹시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없으시면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선형함수의 정의가 이거를 제가 돌아와서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B번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B, C, D 쭉 돌아와서 이제 그 어떤 그러니까 이제 백그라운드가 생기면은 그때 A번을 해결해 볼게요. 그래서 VN에서 FN으로 보내고 WM에서 FM으로 보내는 아이소모르피즘을 찾으면 될 텐데 FN이나 FM 둘중 하나만 보이면 되겠죠? 방법이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다분히 추상적인 VN에서 그 FN이나 FM으로 보내는 거는 방법이 똑같을 거기 때문에 둘중 하나만 보이는 어떤 방법만 찾으면 나머지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보여볼게요. 찾는 방법을.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어떤 거를 보여볼 거냐면은 이게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는지, 이러한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는지를 보여볼 거예요. 근데 우선 일단 디멘전이 같죠? 디멘전이 같단 말이에요. 근데 디멘전이 같으면은 사실은 그두 개의 동형이라는 사실 정리가 있어요. 정리가 있기는 해요. 디멘전이 같으면 동형이다. 그때 저번 시간에 제가 약간 일부러 헷갈리는 말을 해놨거든요. 디멘전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아이소몰피즘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디멘전이 같다고 하면은 무조건 동형은 맞아요. 왜냐? 동형의 정의는 아이소몰피즘이 하나라도 존재하면은 동형이거든요. 전부가 아이소몰피즘일 필요는 없어요. 아이소몰피즘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동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디멘전이 같으면은 아이소몰피즘을 만들 수 있는 함수는 무조건 하나는 최소 존재하기 때문에 동형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도 할수 있지만 좀 이런 트리비얼한 방법 말고 약간 구체적으로 관찰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관찰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괜히 지었다. 일단 디멘전이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제가 저번에 이렇게 했어요. 디멘전이 같으면은 전사나 단사 하나만 보이면 된다. 하나만 보이면 된다. 왜냐하면은 디멘전이 같으면 전사와 단사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보이면 돼요. 전사이면은 단사이고 단사이면 전사여서 하나만 보면 전단사가 성립해요. 그러면 아이소몰피즘 전단사 함수는 아이소몰피즘이 안 전단사 그러니까 전단사이면 아이소몰피즘이니까 동형이겠죠? 아이소몰피즘이겠죠? 그래서 하나만 보이면 돼요. 디멘전이 같은 이유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편의상 단사를 보여볼게요. 그래서 단사는 뭐죠?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아 네.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x는 y이다를 보이면 되겠죠. 이게 단사의 정의죠. 이거를 보이면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보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저는 이미 제가 말은 안 써놨지만 기저는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fn은 표준 순서 기저 e1부터 en까지를 갖고 있는 거고 fm은 표준 순서 기저 e1부터 em까지 아 e'1부터 e'n까지로 구분할게요. 뭐 이렇게 갖고 있겠죠. 1,0,0,0,0,0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0,0,0,0,0,1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vn도 v1부터 vn까지를 기저로 갖고 wm도 w1부터 w 소문자 w1부터 소문자 wm까지를 기저로 가질 거예요. 그렇게 일단 약속을 할게요. 모든 스테이트먼트에서 그렇게 일단 약속을 할게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 phi n이라고 할게요. n만 지금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phi n이기 때문에 x는 어디의 원소냐면 vn의 원소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phi n을 x를 기저로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까요? b1 v1 플러스 bn vn. 근데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뭐예요? 얘네들은 또 뭐랑 같아요? 제가 지금 표준 순서 기저로 줬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떠한 함수로서 생각을 할 거냐면요. 제가 이렇게 집어줄 거예요. 어떻게 집어줄 거냐? 이렇게 집어줄 거예요. 얘를, 이 함수를 a1, an. 이렇게 함수를 보내주고요. 얘도 b1, bn. 이렇게 보내준 거죠. 이게 표준 표현이라고 그러나요? 표준 표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한 함수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그 순서쌍이죠. 여기는 순서쌍인데 그 개수들을 리니어 콤비네이션의 개수들을 순서쌍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phi n.
인 거예요? 그러면은 fx는 그 y인데 이거를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고 선형함수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얘가 0,0이니까 0이라는 즉슨 그 말인 즉슨 0,0,0이라는 얘기겠죠. 이게 총 m개 뭐아 n개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겠고 총 n개. 근데 지금 얘가 뭐예요? 빼면은 A1 마이너스 V1 하고 V1 플러스 AN 마이너스 BN VN 이렇게 생긴 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A1 마이너스 B1 해주고 FN V1 플러스 또 이렇게 선형성에 의해서 또 이직거리를 또 해주면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죠? 이거는 A1 마이너스 B1 E1 플러스 AN 마이너스 BN EN 해서 얘는 결국에 나타내면은 A1, B1 땡땡땡 가서 AN 마이너스 BN이 나올 테고 얘가 0,0,0이니까 다 0이니까 모든 A1과 AI와 BI가 같다. 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AI랑 BI가 같으니까 뭐예요? X는 Y죠.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정말 구체적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해 안 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된다. 정리 말고 정말 어거지로 찾은 거예요. 찾을 수 있음을 보인 거예요, 정말로. 정리에 의존하지 않고, 무슨 정리에 의해서 뭐 증명 가능하다 이런 거 의존하지 않고 정말 직접 찾아본 거예요. 그러한 if n은 표준 표현으로 fn이라는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죠. 단사임을 보인 거예요. 디멘전이 같고 단사이면은 전사도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전단사죠. 이거 아이소몰피즘이에요. 그래서 정말 존재해요. 이런 방식이고 그러면은 얘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방금 이거 보인 거니까 이 fm도 충분히 똑같은 방식으로 볼수 있어요. 기저 m개 잡고 또뭐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 행렬 표현 한번 보죠. 행렬 표현. 예를 들어서 fn의 행렬 표현을 한번 보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기저가 이거는 제가 V의 기저를 베타라고 쓰고요. 그리고 FN의 표준 순서 기저를 제가 캐피탈 EN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얘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개수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개수가 그대로 나오니까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개수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 fn에 v1을 집어 넣으면은 얘는 뭐죠? 얘는 사실은 1v1 플러스 0v2 0vn과 같기 때문에 얘를 계산하면은 e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E1은 얘는 사실 1, E1 더하기 1, E1 더하기 0, E2 더하기 쭉 가서 0, EN이겠죠. FN의 V2는 0, V1 플러스 1, V2 쭉 가서 0, VN이 되고 얘는 0, E1 플러스 1, E2 플러스 쭉쭉 가서 0, EN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개수 다 여기 개수만 좀 표시해 보면은 쭉 가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즉 뭐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게 나오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거. 이거 나오죠.
그래서 얘의 행렬, 아, 네. 이거 이 얘기 나이 얘기 이렇게 나옵니다. 단위 행렬로 나와요. 단위 행렬 맞나? 항등 행렬인가? 잘 모르겠어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로 나와요. 방금 보인 거예요. 질문 해결했어? B를 먼저 해결했어요. B번 먼저 해결했죠. 아이소몰피즘 정말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행렬 표현 단위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찾을 수 있다. 정말 찾을 수 있다. 방금 정말 다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hi n의 인버스도 잘 찾을 수 있는가? 잘 찾을 수 있어요. 왜? 아이소몰피즘이니까 역함수 분명 존재하니까요. 근데 관건은 뭐예요? 그거의 행렬 표현이 어떻게 될 건지가 궁금하겠죠.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선형함수에서의 합성이 행렬 표현에서 행렬 곱으로 왜 튀어나오는지 증명 한번 해보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u랑 t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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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얘가 뭐 u 뭐 어쩌고 저쩌고 t 어쩌고 저쩌고가 성립했잖아요. 그러면은 tu uts 또 결합법칙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겠죠. 결합법칙으로 얘 묶어서 u ts, 근데 ts는 또 다시 u ts 해가지고 귀납법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얘만 성립하는 거두 개만 성립하는 거 보이면 돼요. 두 개만 성립하는 거세 개까지 찢을 필요는 없어요. 두 개까지만 찢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어떤 u랑 t만을 갖고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u랑 t는 뭐냐? v에서 w로 간다고 일단은 좀 간단하게 써놓고 저 위에 있는 v랑은 다른 거예요. 그냥 제가 여기 새로 만든 거예요. 증명을 위한 어떤 함수, 새로운 함수 두 개를 갖고 온 거예요. pf.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그리고 v의 기저가 제가 계속 눈에 말씀드렸지만, v1부터 vn까지고, 선생님, 뭐, 아, 네. 그 혹시 그 UT가 합성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V에서 네네네. W로 가는 거 하나만 주면 합성이 안될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그 예, U나 T 둘 중에 하나를 W에서 뭐 벡터 공간 하나를 더 만들어서 뭐 D로 만들던가 이렇게 하고 기저도 세 개를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하다가, 잠시만요. UT로 보낼 거니까, T가 먼저 오고, 그러면 U가 나중에 오니까 WV. 네. WV. 기저를 3개? 아, 저는 그 WV로 다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Z라던가 뭐 새로운 벡터 공간 하나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더 일반적인 표현일 것 같아서 근데 뭐 그렇게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원했던 게 이건데 말 실수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이승진 선생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정확한 증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벡터 공간 V에서 W에서 Z로 가는 T, U가 있는 거고 그걸 합성한 게 이게 지금 U 컴포지션 T 이렇게 쓸수 있고 이 합성을 찍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이제 V의 기저를 제가,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V의 기저를. 얘는 N차원, M차원, P차원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 차원들을 밑에 인덱스처럼 조그맣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W의 기저를 베타라고 할게요. W1, WM, M까지 있고, 감마라는 거를 Z의 기저라고 해서 Z1, 아, 이거, 이렇게 써야겠다. Z1부터 ZP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증명하려는 게 뭐죠? 그 UT. UT니까 지금 기저가 알파에서 감마로 가는 게 찢어진다. U, 베타 감마 T 알파 베타로 행렬곱이에요. 여기서 이 점은 행렬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증명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칸이 적네. 칸이 적네요. 해놓고 이 그림은 지울게요. 이 그림은 머릿속에 있다고 치고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이렇게 적네. 오늘 좀 최대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증명을 한번 시작해 보죠. 그래서 저는 그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UT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거를 꺼내는 방향으로 갈게요. 이거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UT V에서 Z 이렇게 써줘야겠고, 이거 Z 이거 써주고 증명을 한번 해보죠. 증명 어떻게 들어? 잠시만요. 어떻게 들어? UT 알파 감마 써 잠시만요. 뒤에서 했더라. 엑스를 잡았어. 엑스를 좀 잡았었던 것 같은데 느낌상 엑스를 잡아서 그 UT의 그 이제 알파 감마를 찾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 알파 감마라는 것 자체가 그 UT라는 그 UT도 어떻게 보면 선형 변환과 선형 변환이니까 합성해 준 것도 선형 변환인데 그 그러면 알파에 있는 기저 중에 임의로 하나를 넣었을 때 이게 그러면 UT라는 행렬 표현의 J열에 해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풀어서 써보시면 그러니까 UT에다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X 대신에 VJ를 뭐 넣어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J열에 해당할 거고 이제 그 중에서 뭐 이제 뭐 스페시픽하게 I 행을 보고 싶으면 이제 그 앞에 있는 I의 개수를 보면 되는데 그게 이제 각각을 곱해준 것과 이제 행렬 곱해준 것과 같더라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이거에서 출발을 할 건데 이제 어떻게 출발할 거냐? 그 이승진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행렬 표현이니까요. 행렬 표현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 행렬 표현이니까 그 UT의
만든 V의 어떤 의미의 기저. 뭐몇개 있겠죠, 이렇게. V1부터 VN까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의미의 어떤 제2의 것을 표현해 줄때 어떻게 표현해 줄 거냐? 만약에 그 행렬 표현에서는 이제 그 행렬인 거를 이미 고려하기 때문에 그몇 바이 몇인지를 밑에 인덱스로 써주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A, 좀 거꾸로 갈 거니까 이게 1J, Z, 1 플러스 APJZP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는 다시 생각하면은 시그마로 줄이면은 뭐가 움직이는 거죠? 그 I라고 더도 두면은 I라고 두면은 일단 I라고 두겠습니다. I가 1부터 P까지 움직이고 A의 I, J, Z, I. 아이라고 두자. 네, 아이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T를 먼저 풀고 그거를 다시 U에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TVJ는 그러면 시그마 뭐 I는 1부터 뭐 이제 베타에 대한 표현으로 해주고 그 베타에 대한 표현을 다시 이제 U로 풀어가지고 이제 감마에 대한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내면도 될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그 얘는 UT 아, 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게 지금 UTJ가 U의 T의 V의 J인데 얘가 U의 TVJ는 TVJ는 그러니까 VJ 뭐 예를 들어서 얘가 U의 TVJ니까 T 어디갔어? T 어디갔어? VJ니까 J?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 맞죠? 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힘드신 게 지금 그 T랑 U에 해당하는 행렬을 뭘로 잡아주고 걔를 이제 개수로 좀 끌고 오면 편할 것 같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서 T 알파 베타는 뭐 어떤 행렬이고 뭐 U 베타 감마는 어떤 행렬이다. 그래서 걔를 뭐 이제 끌고 올 거다 이런 식으로 그 행렬을 하나 정해주고 그 행렬에 대한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한두 번 뭔가 끄적여서 한번 된게 지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안 되네요. 그 약간 복잡한 게 아니고 지금 머릿속에서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 이거는 구체적인 방법은 일단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승진 선생님이 지금 다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저거 행렬들을 다 해주고 이렇게 연산을 해야 되는데 행렬곱 연산인데 제가 지금 잘안 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일단 잘 됩니다. 그 근데 저는 그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요. 그 저희 행렬곱의 결합법칙 계산할 때 이거 있잖아요.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AB의 어떤 IJ를 뭐 어떻게 나타내 가지고 그러니까 뭐 IJ K는 뭐 네,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또 행렬곱 열심히 해서 이제 그 하나의 어떤 IJ 번째 그 컴포넌트라 그러나요?
엔트리를 잡아서 그거로 일반화를 시켜서 보이는 방법인데 그거랑 거의 얼추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네. 이렇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역함수가 역행렬로 튀어나오는 거. 역함수가 역행렬로 튀어나오는 거는 좀 다소 쉽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테크닉은 위에서 합성이 행렬 구부로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데요. 어떻게 이용하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 inverse의 뭐 이걸 뭐라 그럴까요? 뭐 베타 이렇게 할까요? 를 베타 이렇게 하면은 T 그럼 베타 프라임 T 인버스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찢을 수 있고 근데 T와 T 인버스 한 거는 그 항등 함수 잠시만요 막상 네 맞습니다 항등 함수 그러니까 항등 행렬 아니죠 아 이게 항등 어떤 함수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이게 돼서 근데 이러한 항등 함수를 베타에서 베타로 가는 어떤 항등 함수를 생각하면은 이거의 행렬이 이거 행렬이 정확히 그 i n 행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즉 얘가 i n 행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렬이랑 곱하면은 이 행렬이 나온다는 거면은 이 행렬은 당연히 이 행렬의 역행렬일 거예요. 즉 뭐다? t의 베타 프라임의 베타의 인버스라는 뜻이겠죠. 걔가 뭐다? 얘랑 같다.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위치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거 두 개는 위치가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에서의 그 역함수가 여기서 역행렬로 튀어나온다. 역함수가 역행렬로 튀어나온다도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네.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네, 강성 선생님. 그 앞에 D1이랑 저 앞에 B였나요? B가 뭐였죠? 이겁니다. 네, 이거랑 D랑 같이 묶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VN이라는 벡터 스페이스의 기저는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 기저를 고르는 방법은 무한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표준 기저는 딱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저 bn이라는 함수는 기저에 디펜던트 한 어떤 함수일 텐데, 근데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똑같잖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 다른 거는 저 bn이 다른 거죠? 기저가 다르면. 기저가 다르면요? 행렬 표현은 달라지겠죠. 행렬 표현이 달라지나요? 행렬 표현만 달라지겠죠. 지금 phi n은 고정이 된 거니까 vn에서 fn으로 간다고 가는 어떤 phi n을 고정한 함수잖아요. 정의 well defined 한 건데, 근데 그 함수에서 두 기저를 이제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phi n은 이미 하나로서 잘 정의된 거죠. 네네. 아,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VN에 베타라는 기저를 잡아요. 그러면 베타에 들어있는 VN을 V1이라고 할게요. V1을 FN에 1, 0,0,0,0으로 보내는 그러한, 그러니까 표준 기저로 보내는 그러한 PN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저를 잡아요. 베타 프레임이라고 치고, 그 베타 프레임의 첫 번째 기저를
또 1,0,0,0,0,0,0으로 보내는 bn 프라임이라는 선형 변환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두 선형 변환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똑같잖아요. 네. 맞나요? 다르지 않을까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그 기저에 종속적인 거여서 그게 실제로 교수님 강의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서 함수 자체는 다를지라도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똑같이 표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저에 따라 가지고. 네, 이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기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데 그냥 그 저러한 성질을 갖는, 그러니까 VN이 그 N번째 엘리먼트만 1인 표준 기저로 보내는 저러한 선형 변환을 만들면 그것이 아이소모피즘으로 잘 만들어진다라는 걸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러니까 PN이 어떤 함수든 간에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항상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거였어요. 그러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어떤 선형 변환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의 아이덴티티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방금 얘기한 거기에서 실제로 저 PN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실제로 쓸수 있나? 라는 게 조금 궁금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BN, 아, VN의 기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안다고 쳐요. 어떤 공간이든 간에 상관없이. VN의 기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우리가 FN은 뭐 자연스럽게 알고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자, 우리에게 모든 재료는 다 주어져 있어요. 이때 BN을 우리가 실제로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말고 BN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적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조금 궁금해졌어요. 만약에 VN이 어떤 그 대상이 행렬이더라, 아니면은 뭐 유클리드 공간이더라, 아니면은 뭐 그냥 뭐 뭐더라, 이렇게 특정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가능한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해서 뭐 R3에서 R3로 가는 그런 그 PN을 생각해 보면은 R3의 기저를 아무렇게나 그냥 랜덤하게 잡고 그러니까 베타를 아무거나 하나 잡고 그다음에 표준 기저는 그냥 우리에게 익숙한 그 E1, E2, E3를 잡으면은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PN을 정의할 수가 당연히 정의가 돼야 될것 같거든요. 우리에게 모든 재료가 다 있으니. 그러니까 그냥 존재성만 얘기하는 거 말고 실제로 익스플리트하게 적을 수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좀한 번에 딱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뭔가 생각이 지금 갇혀 있는 건지 먼저 모르겠는데. 제가 2x2랑 2x2로 한번 구체화 시켜보고, 예를 들어서 그 대상이 뭔지를 명시화한다 했을 때 2x2 매트릭스의 어떤 베이시스, 그 어떤 뭐라 하죠? 저거를 적어도 표준적이라고 할수 있나요? 캐노니컬한 베이시스 적게 행렬 4개 기저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F4도 한번 표준 순서 기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죠. 그래서 만약에 1, 0, 0, 0을 지금 Φn으로, Φ4라고 할게요. Φ4라고 해서 얘를 1, 0, 0, 0으로 보낸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P4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죠. P4를 일단 익숙한 문자 T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랄까? 기저의 표현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얘를 제가 어떤 M1 각각의 기저를 좀 표시하기 쉽게 M4라고 하고 얘를 E1, E2, E3, E4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나타낼 수 있느냐? 저 지금 그저파이저 파이 4라고 써 있는 저 T라고 써 있는 저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찾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 그냥 M1을 E1으로 보내고 M2를 E2로 보내고 이렇게 쭉쭉쭉해서 M4를 E4로 보낸다고 정의하는 것 자체가 이미 T라는 애를 찾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T라는 걸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는 의미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엔 M1을 E1으로 보내고 쭉쭉쭉 M4를 E4로 보낸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T를 이게 익스플리시트하게 정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T가 정의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네. 그 M2x2에 있는 특정 4개의 원소에 대해서만 함수값을 우리가 얘기를 해준 거지. 네. M2x2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F4에 어떤 원소로 보낼지는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았잖아요. 아, 근데 그 이미의 원소가 있을 때 걔네들이 이제 M1, M2, M3, M4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들의 그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 변환된 애들의 선형 변환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것도 잘 정의되지 않을까요? 이미 그것도 다 정의가 된거 아닐까? 된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강선 선생님, 제가 지금 위에 쓴 이거 네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요겁니다. 임의의 M이라는 원소가 있을 때, 그게 저 ABCD 저런 걸로 표현이 될 거고, 걔를 저 오른쪽으로 보내주면 T는 이미 잘 정의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였습니다. 더 이상, 이걸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수식 없이 우리말로 풀어서 쓰자면은 2x2 행렬의 위에 첫 번째 로우 두 개를 쓰고 그 뒤에다가 두 번째 로우를 이렇게 이어붙인 것으로 대응시킨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네. 요거는 납득이 되고요. 사실 제가 어떤 케이스를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게 그냥, 너무 숫자들만 있으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2차 함수의 공간을 생각을 해봤는데, 네. 2차 함수의 공간은 기저를 만들 방법이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V1, V2, V3, 뭐 V1은 1. 네. 미처사 써주시겠어요? V1은 1. 예, 그 다음에 V2는 X. V3는 X제곱. 이것도 2차 함수 공간의 기저가 될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기저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V1은 1. 그 다음에 V2는 1 더하기 X. V3는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이것도 또 다른 기저가 될 거란 말이죠. 네네. 이걸 제가 F3라는 공간으로 선형 변환을 시키고 싶어요, 만약에. 네네. 그러면,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분명히 똑, 이두개다그 3x3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런데, B3이라고 할까요? B3과 B3 프라임은 다르겠죠, 분명히. C3과 C3 프라임은 네, 다르겠죠. 다를 텐데, 네.
실제로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내는, 그러니까 임의의 2차 공간의 함수를, 야, 2차 공간의 함수래. 2차 함수의 공간의 원소를 네. F3로 보내는 그 정말 계산할 수,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인 형태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랄까? 그 과정이 네.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아, 저,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어떤 F가 있을 때, 이 F를 결론적으로 어떤 숫자 3개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 숫자 3개를 정하는 방법이 있느냐, 그렇죠. 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이라고 하면은 제 이제 보내고 싶은 애가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이에요. 네. 그러면 걔를 위에 기저를 써가지고 보낸다고 하면 1,1,1로 갈 거고요. 네. 밑에 있는 기저를 이용해서 보낸다고 하면 0,0,1로 갈 거예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말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네,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을 밑에 기저를 이용해 가지고 F3 공간으로 보낸다고 하면 그 숫자는 0,0,1이 될 거라는 될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임의의 어떤 이 방법을 지금 방금 말씀을 이해를 하셨다는 건 임의의 2차 함수가 주어졌을 때 위에 기저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숫자 3개로 보내는 방법과 밑에 기저를 이용해서 어떤 숫자 3개로 보내는 방법을 이미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네. 저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임의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어떤 그 형태가 그 B3의 정체가 될 것이다. 약간 그런 말씀이실까요? 네네, 그냥 그 임의의, 그러니까 어떤 기저가 주어졌을 때 그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됐을 때그 앞에 계수들로 그냥 보내주기만 하면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기저가 주어졌든지 간에 2차 함수는 그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이 될 거고, 그럼 그 선형 결합은 앞에 계수들이 반드시 존재할 테고, 그러면 그 계수들로 쏴주면 그 녀석은 아이소몰피즘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좀 적으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기는 한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정리는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파이 3에 저 x제곱, 그러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대신에 그냥 a1 베타 1, a2 베타 2, a3 베타 3로 적고 그 베타1, 베타2, 베타3가 어떤 기저가 되던 간에 그냥 걔를 그냥 다 A1, A2, A3로 보내주기만 하면 걔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소몰피즘을 컨스트럭션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이고 걔를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면 아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것 같은데, 이게, 저, 실제로 써보면서 해야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건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근데 혹시, 그럼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게, 그 함수 하나, 그러니까 2차 함수 공간은 결국 3차원이잖아요. 요 3차원 공간에서 그 F3로 이제 표현되는 그 공간으로 대응되는 그 표현이 무조건 있냐, 이것인가요, 혹시? 제가 궁금했던 건 그게 아니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기 p라는 함수는 기저에 의존돼서 정해진단 말이에요. 기저가 다르면 저 함수가 다르잖아요.
그건 맞죠? 기저가 다르면 phi라는 함수도 달라지는 거.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기저가 달라지면 저 phi라는 함수도 달라질 텐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 기저를 어떻게 선택하든 무조건 아이덴티티로 나오니까. 아, 그걸 그러면,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자체는 똑같은데, 그 이제 곡 그러니까 어떤 벡터 원소가 선형 함수 안에 들어가서 다른 벡터로 가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벡터는 행렬 곱하기 벡터 요런 꼴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요 가운데 행렬 자체는 안 바뀌는데 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벡터들이 있잖아요. 네. 걔네들이 모양이 바뀝니다. 기저가 바뀌면. 아,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요 가운데 요 행렬 표현이 안 바뀌어도 기저가 달라져서 행렬 기저가 달라졌는데 요 행렬 표현이 안 바뀐 달라졌음에도 이 가운데 행렬 표현을 안 바뀐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냐라고 하면 요 양옆에 있는 벡터들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알것 같으면서도 아 잠시만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의 예시로 돌아가면 그 똑같이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위에 베이스를 이용해서 뭔가를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가운데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고 오른쪽은 1,1,1이라는 벡터가 있고 왼쪽도 1,1,1이라는 벡터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똑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선형 변환을 밑에 기저로 표현을 하면 행렬은 똑같이 아이덴티티인데 오른쪽에 있는 벡터는 0,0,1,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벡터도 0,0,1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픽셀 리프레젠테이션이 단위 행렬이 네네, 단위 행렬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벡터 공간을 그 FN으로 보내는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아이덴티티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정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 항상 아이덴티티가 나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달라지는 네네. 거는 이게 아닌 거죠. 이 행렬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 그렇죠, 그렇죠. 표준 기저의 FN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보낼 때그 매트릭스 표현은 사실 달라지는 건 여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그 기저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다. 그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니까 기저가 달라지는 거다라고 기저가 달라지는 것은 실제로 달라지는 이 행렬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행렬에다가 그 곱하는 무언가가 달라지는 거다. 그 얘기이신 거죠, 지금. 네네, 그 포인트에서 혹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저는 저의 이해로 가겠네요. 무슨 말씀인지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마지막 하나 더 끝내보고 마무리하고 디스커션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t를 모을 건데 v에서 w m 차원에서 n 차원에서 m 차원으로 가는 거를 모은 거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얘 정말 벡터 스페이스냐? 그러면은 벡터 스페이스면은 벡터 스페이스의 그 8가지 조건인가 10가지 조건인가 뭐 누구 사람마다 좀 다른긴 한것 같은데 이제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것까지 추가하면 10가지 조건인
되는데, 그 10가지 조건 만족하는 거 보이면 될 텐데, 몇 개는 자명해 보이긴 해요. 뭐가 자명해 보이냐? 그 대수적 연산에 대해서 뭐랄까요? 결합법칙,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뭐, 교환법칙, 뭐, 1을 곱하면 뭐, 아, 된다. 아, 1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1을 스칼라 곱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온다. 뭐, 분배법칙 두 개죠. 벡터를 분배하거나 스칼라를 분배하거나 두개 있겠고, 또, 뭐 있더라? 네. 이런 거 빼고, 이제, 상등원의 존재성과 여건의 존재성을만 보이면 되죠. 왜냐면 결합법칙, 예를 들어서 T1과 T2와 T3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얘네들 뭐, 함수로서 더해주는 거, 뭐, 이렇게 묶어주나, 이렇게 묶어주나, 뭔가 잘 트리비얼하게 될것 같지 않나요? 또 뭐, T1 더하기 T2로 해주나, T2 더하기 T1으로 해주나, 이거 잘 정의될 것 같고, 다. 어쨌든, 뭔가 다잘 정의될 것처럼 보여요. 얘네들은. 근데 항등원과 여건의 존재를 밝혀야겠죠. 그리고 뭐, 항등원과 여건의 존재도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약간 뻔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뻔하냐. 얘를 잡을 때 이제 그 아무 변화도 주지 않는 어떤 그0 벡터들을 더해준다라고 할까요? 항등원이 되는 어떤 T 아, 네, 강성원 선생님. 그 여기서 조금 명확히 알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 L을 뭐라고 읽어야 되죠? 그냥 L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네, 그냥 LVW 뭐 이런 식으로 읽어주셔도 될것 네. 같네요. 네. 저 L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선형 변환을 모두 모은 것들의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인가라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m 곱하기 n 행렬들의 모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선형 변환의 공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간에서 덧셈이라는 것은 두 선형 변환의 덧셈이라는 것은 선형 변환의 결과를 더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T1 더하기 T2로 돼 있고 어떤 벡터 V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가장 이 추상적인 함수의 덧셈을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그 어떤 뭐랄까요? 그 감형한 게 T1 V 더하기 T2 V 이렇게 정의를 디파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물론 다른 식으로 덧셈도 그렇고 스칼라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죠. 이 추상적인 함수의 덧셈을 직접 정의를 해줘야 되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이거나 얘나 이거나 잠시만요. 이거 같죠? 분명히 같아요. 순서 같구나 같아요. 근데 얘 정의상 또 얘는 뭐죠? T2 플러스 T1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 맞다.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뭐 결합법칙도 성립하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분배법칙도 성립하겠고 잘 정의하면은 다돼 보여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인 거는 뭔가 그 벡터 스페이스인 거는 뭔가 그럴싸해요. 그, 아 맞아요. 자명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사소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참 분명해요. 명백하고 그러면은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n 바이 n 행렬들의 집합인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건 정말 선형 함수냐? 이것도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어떤 걸 봐야 돼요? 선형성이 보존이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그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함수를 뭐라 할까? 그냥 뭐 p라고 하죠. p가 선형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의 어떤 at1 플러스 at2가 a의 pt1 플러스 a의 pt2가 나오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약간 인위적인 포인트를 좀 가져가야 되는 게 T1에다가 A 스칼라 곱 해주는 거 괜찮아요? 그 그냥 스칼라 곱 해주면 돼요. 벡터 자체에다가 각각의 원소에다가 스칼라 곱 해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정의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잘 정의가 돼요. 그러면은 이 P라는 건 뭐죠? 이 P라는 거는 사실은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대응을 시켜주겠다는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있죠. 약간 그 이제 뭐가 인위적이라는 거냐 도대체라고 했을 때그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집합론에서 잠깐 하는 얘기로 잠깐 넘어갈게요. 정말 비유만 들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F가 전단사라는 사실과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F가 전단사라는 사실과 F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필요 충분 조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존재할 때 어떻게 존재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F가 여기 있으면은 만약에 어떤 G라는 합성이 존재해서 얘가 합성함수를 만아그 항등함수를 만들어내면은 그러면은 F는 단사다. F는 전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F가 앞에 오고 뒤에 오면은 F는 단사다. 이렇게 해서 FG는 I로서 존재 이때는 F가 단사이고 그리고 G F 해서 이거 하면은 F 전사니까 여기 이런 게 각각 이제 교환 법칙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그 G가 사실은 여기서 인위적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F 인버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그거를 그냥 F 인버스인지 모르니까 그냥 G라고 일단 G라고 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그 선생님 그 FG가 I면 그 F가 단사가 아니라 전사 이게 바뀐 것 같아 가지고 그 네네, 전사.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밖에서 바뀌었네요. 네, 전사. 네.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뭐라고 쓴 거죠? 제가 여기 기호를 이상하게 썼네요. 얘가 F고 얘가 G면은 G 오브 F죠. 네. F 오브 G가 아니라, 이거 여기 위에다가 잘못 썼네요. 아무튼. 네. 그 사실에서 사실은 이 G가 F 인버스인데, F 인버스임을 증명해야 되니까, F 인버스라고 박을 순 없으니까 G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사실은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대응을 시켜주는, 인위적으로는 사실 그런 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얘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존재하고,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존재하니까, 이것도 well defined 되죠. 선형성. 그래서 이 선형함수 인가도 괜찮아요. 네, 이승진 선생님. 근데 그렇게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이 A 스칼라 곱 T1이랑 A 스칼라 곱 T2의 그 행렬 표현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그 임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임의의 기저를 하나 넣었을 때그 AT1에다 플러스 BT2도 선형함수니까 얘네들을 이제 여기다가 그 V의 기저를 하나 넣어주면 그한 그러면 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AT1 플러스 BT2의 한 이제 그 행렬 표현의 한 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열이 이제 사실은 두개 쪼갠 거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제 저는 이게 되게 직관적이더라고 그렇게 보면 이게 그리고 또 약간 그런 장치가 필요 없이도 이해가 돼가지고 네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해주신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하려면은 이제 사실은 얘의 행렬 표현을 사실은 먼저 써야 되죠. 그리고 그 행렬 표현이 이렇게 찢어지는 행렬이다라는 사실도 보여야 되는 건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더 써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저를 잡아가지고, 뭐, 기저를 제가, 이 P니까, P고, 여기에 있는 기저를 제가 뭐, 뭐라 그럴까요? 뭐, 그냥 간단하게 베타라고 여기 있는 기저 뭐, 감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T 여기 뭐 V1부터 이렇게 있고 얘는 뭐 R1부터 이렇게 쭉 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어떤 T 피죠. T가 아니라 P, V, J를 말씀해 주셔서 여기에 뭐가 나올 텐데 걔네들의 어떤 스칼라 곱과 개수를 찢어서 행렬의 덧셈으로 이렇게 떼어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선형함수라는 사실도 명백하기는 합니다. 제가 좀 너무 대충 쓰기는 했는데 명백하기는 합니다. 그 정의만 잘 네, 근데 진짜 조금 끊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린 기저라는 거는 그 LVW에서 V의 기저가 있으면 W의 기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행렬 표현했을 때, 그 행렬 표현이라는 거는 그 베타와 감마의 되게 종속적인 표현이니까 그 VW의 기저를 하나 정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 선형함수 두 개를 스칼라 곱해주고 합친 거를 이제 W로 넘기는 그 행렬 표현을 하나 적어주면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행렬 표현에 이제 그 열로 들어가잖아요. 그 열들이 다 이제 찢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요.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는가? 그러면은 아이소몰피즘이 존재하는가라는 말을 하려면은 사실은 지금 디멘전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L의 디멘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V에서 W로 가는 선형함수들의 모임의 차원이 디멘전이 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전단사를 다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단사를 다 보이는 방법 중에 그 어떤 그 방법 하나가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서 얘를 P라고 했을 때, P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어떤 원소에 대해서, 애매하고 좀 하면 애매합니다. A 에 대해서 어떤 A에 대해서 가 A에 대해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죠. 뭐가 유일하게 존재하냐면은 A는 X 여기에 원소를 X 네. 여기에 원소 어떤 X가 있을 때아 T라고 할까요? T가 있을 때 T가 존재해서 어디 물론 여기 안에 존재해서, 그래서 뭘 만족하냐면은 A는 PT라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잠시만요.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게 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사이면서 정의역이 유일하니까 단사라는 사실까지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실을 통해서 이제 보이면 됩니다. 저기 뭐야. 여기서 쓰이는 게 아마 그거인 것 같아요. 그 기저에 대한 그 리니얼이 이제 유일한 그 원소로 존재하면은 함수가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사실로 그 이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승진 선생님. 아, 네, 저그 유니크하다는 게 저는 처음에 막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만약에 이제 그 유니크하게 존재하지 않고 두 개가 존재한다면 그각그 행렬 표현의 각 열들이 결국 그 기저들을 선형 변환시킨 거잖아요. 그 개수들을 넣은 거잖아요. 그 개수가 다 똑같으면 결국에는 함수 자체가 똑같다라는 게 리니어 익스텐션 시어럼에서 나오니까 유니크하다는 설명에 대해서 조금 보충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나요? 아, 네, 만약에 이제 유니크한 T가, 그러니까 리니어 리프레젠테이션 하나가 이제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유니크하게 선형 변환 하나가 주어지는데, 만약에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리니어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자체가 그 V에 있는 기저를 W의 선형 변화부로 표현을 한 건데,
그 이제 그 선형 결합을 한 것들의 결과가, 그러니까 그 V의 기저들을 T로 넘겼을 때 결과가 모두 같으면 그거는 함수 자체가 같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라고 이제, 네, 그 저번에 그 저희가 뭐 리니어 익스텐션 시어럼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의해서 네, 저는 유니크하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만약에 그러니까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같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유일하게 그 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를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쓴이 말씀 해주신 거죠? 아, 네네, 맞습니다. 이 사실이면 이제 이게 그 뭐야? 이 사실을 통해서 전사이고 이 사실을 통해서 단사라는 사실까지 충분히 볼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첫 페이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형 함수의 행렬 표현을 왜 이제 뒤집냐라는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 합성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뭐 합성할 때뭐 UT를 예를 들어서 또 합성을 해야 되니까 또 적어보겠습니다. W 우리 W 몇이랄까? Z? 아닙니다. W R 뭐 이렇게 해놓고 U TU TU 해놓고 합성한 게 UT이고 얘의 기저가 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가 기저라 할때 얘는 이제 알파에서 감마로 가는 건데 얘가 어떻게 표현되냐? 얘가 U 베타에서 감마 T 알파에서 베타로 표현이 되니까 아까 저희 여기선 분명히 이게 행렬 곱으로 나오는 거죠. 곱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지금 얘랑 보면은 만약에 아까 제가 행렬 표현의 정의에서 트랜스포즈를 취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트랜스포즈를 취한 값은 이제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n차원이고 얘가 뭐 m차원이고 얘가 뭐 p차원일 때라고 할때 그러면은 이제 t는 n by m이고 잠시만요. n by n이고 t는 p by m이 나와요. 근데 행렬곱할 때 얘랑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트랜스포즈를 풀어주면은 트랜스포즈를 안 한다고 치면은 얘는 n by p m 곱하기 p 행렬이 나오고 얘는 n 곱하기 m 행렬이 나오잖아요. 이게 트랜스포즈를 풀어주면은 그러니까 얘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둘이 순서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되냐? 알파, 베타, 곱하기, 베타, 감마. 트랜스포즈를 안 취하면은 얘랑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기 불편하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대신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이게 나온다. 그래서 UT가 그대로 순서가 맞게 찢어진다. 함수의 합성도 행렬곱으로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취해줘야 된다. 행렬 표현을 정의를 할 때.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 또그 공부하시면서 이제 뭐 드셨던 생각이나 나눠주실 부분 있으면 좀 편하게 나눠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질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맨 마지막에 그 VN에서 WM으로 가는 모든 선형 변환들의 집합과 그다음에 M 곱하기 N 행렬을 모두 모은 것두 개는 아이소모피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제가 자꾸 이렇게 왜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야 좀더 직관적으로 와닿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M by N 행렬을 모두 모은 것. 수위, 기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표준 기저라고 부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표준 기저스러운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1만 1인 것. 나머지는 다 0인 행렬. 그다음에 뭐 1,2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인 것들. 이런 식으로 기저를 만들면은 이것들은 우리가 선형 결합을 하면은 모든 행렬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 안 되는데요. N by N 매트릭스가 N by N 행렬이 있는데 여기에서 원소 하나만 1인 것,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럼 원소란 네네. 네, 엘리먼트 엔트리라고 부르나요? 네네. 하나만 1이고 나머진 다 0인 그런 행렬은 MN계가 있을 거잖아요. 아, 그쵸. 네. 그리고 이것들을 선형 결합하면은 우리가 임의의 M by N 행렬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행렬들, MN계의 행렬들을 지금 위에 있는 저 등호의 오른쪽에 있는 벡터 공간의 기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고, 기저 중에 그쵸. 하나겠죠? 네. 그리고 이것도 표준 기저라는 단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장 표준 기저스러운 그 기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제 머릿속에 좀 구체화 시켜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등호의 왼쪽에 있는 것, 모든 선형 변환들의 집합, 에서 기저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을까를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아, 이해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L 공간이 있고 이게 T1, T2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아, 얘네들이 기저를 찾자. 네. 장난 이것들의 아니네요. 기저는 어떻게 생겼을까? 좀 궁금해졌어요. 그 제가 알고 있는 기저가 하나 있는데요. 저 V랑 W의 기저를 베타랑 감마라고 했을 때, 혹시 적어주실 수 있나요? 이게 조금 그 복잡해가지고. 네. 그래서 V랑 W의 기저를 각각 베타랑 감마라고 하고, 그 베타랑 감마 안에는 그냥 베타 1부터 베타 n까지 들어있고, W에는 감마 1부터 감마 m까지 들어있다고 했을 때, 이제 선형 변환의 베이시스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선형 변환의 베이 네네 선형 변환 공간의 베이시스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있냐면, 뭐가 좋을까요? 스몰 F라고 쓰고, 밑에 첨자를 I, 위에 첨자를 J라고 혹시 적어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I는 이제 1부터 N까지 움직이는 인덱스고, J는 1부터 M까지 움직이는 인덱스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선형 함수예요. 얘는 선형 함수고, 1부터 i가 1부터 n까지요? 네, 이게 지금 순서가 약간 헷갈리는데, 이거 혹시 좀 나중에 적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 네네. 완성된 폼을 보면은 인덱스가 뭐가 움직여야 될지 알것 같아서. 네.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일단은 네, n 그러면 1. 저 Fij라는 건 선형 함수여야겠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어떤 베타 k가 주어지면, 잠시만요. 그 Fij의 정의가 정확히 뭐죠? Fij는 V에서 W로 보내주는 어떤 함수예요. 벡터 공간 V의 원소를 받아서 벡터 공간 W로 보내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저 녀석을 어떻게 잘 정의를 해서 이제 선형 공간에 이제 기저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게 T랑 다른 게뭔 차이죠?
아, 그 이제 저 인덱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 FIJ라는 애가 베타 K라는 어떤 V의 기저를 받으면 예의 기저가. 그러니까 FIJ는 어떤 함수예요. 그래서 걔는 V의 원소를 받을 수가 있어서 FIJ라는 어떤 함수가 있고 걔가 베타 K라는 V의 원소를 받으면 네. 걔를 그 감마 J로 보내줘요. 베타 K를 감마 제로요. 네네. 네. 요렇게 정의를 하면은 요 FIJ가 이제 그럼 1부터 N, 그러니까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이고 J가 1부터 M까지 움직이니까 총 NM개가 나오잖아요. 지금 베타 K가 혹시 베타 I인가요? 아니요. 베타 IJK 인덱스가 다 달라야 돼요. 아, 네. 네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저런 식으로 동작하는 저런 F라는 함수를 저렇게 정의를 하면 저 F가 그러니까 NM계 N 곱하기 M계의 F가 전부 다 선형 변환이라서 저 L이라는 함수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음을 보일 수가 있고요. 플러스 이제 저게 저 L이라는 거에 기저가 되는 것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L에서 임의의 원소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저 FIJ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한 가지 예시가 됩니다. 여기서 기저가 FIJ라는 네네, 그 F, 그러니까 N 곱하기 M계의 FIJ들이 저 L의 기저가 되는 거죠. 말이 그러면 잘저 함수는 네. 베타 K에 대해서만 정의가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아, 생겼는지 저, 모르는 거네요. 아니요. 저 베타 K라고 하는 게 그냥 저 1부터 N, 그러니까 어떤 베타를 그냥 감마로 보내준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만 썼고요. 저 안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베타 1이 들어가면 걔는 똑같이 또 감마 1으로, 감마 J로 다 보내주고 이런 거죠. 어떤 베타가 들어오든 간에 다 감마 J로 보내주는 A. 아, 예, 제가 하고 싶, 아, 그, 안 그래도 그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떤 베타가 들어오든 다 하나로 보내줘 버리는 그런 함수인 거죠. 네네, 저 J라는 인덱스만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일단 저는 이 FIJ가 M by N계라는 사실까지는 이해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냥 개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행렬로 정리를 하긴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각각의 인덱스들을 이제 M부터 N으로 움직여주면은 뭐 저런 식으로 행렬을 만들면 개수를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M by N으로.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베타 K랑 R J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저기 F I J에서 J랑 R J의 인덱스가 겹치잖아요. 제이랑 F I J의 J랑 네. 여기서 갖고 나오는 R J의 J가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거 혹시 뭐 화면 공유 네네. 제가 할 수도 있나요? 아, 네,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하시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걸 해도 되는지를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 네, 편하게 해주셔도 된다. 네, 혹시 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아, 네, 잘 보입니다. 네, 요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제 이 Fij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정의를 했는데, 요 이제 K라는 거 이제 여기 앞에 썸메이션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V의 임의의 원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선형결합으로. 네네. 그랬을 때이그 K는 이제 더미 인덱스, 그러니까 썸메이션이니까 무시를 하고 ij, 그러니까 i번째 계수랑 j번째 베이시스로 보내주는 요런 녀석으로 함수를 이렇게 요런 함수를 정의를 하면 요게 이제 총 인덱스도 틀렸네요. m 곱하기 n개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베이시스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이제 스팬에서 얘랑 같냐를 보이고, 두 번째로 얘가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냐를 이제 각각 보일 수가 있는데, 요 혹시 요거 자세한 내용이 직접 해보셔도 보일 수가 있고, 만약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제가 정리한 거를 슬랙 통해서 공유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강성훈 선생님께서 조금 더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 아니면은 보고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A의 정체를 모르겠습니다. A, 요거요? 네네. 아, 요 A는 그 개수입니다, 개수. 그러니까 필드의 원소. 그러니까 어떤 벡터 스페이스 V가 있고, 그 V에 어떤 원소가 있으면, 걔는 이제 앞에 코이피션트랑 요 V의 기저 베타의 선형결합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때 그 선형결합에서 개수를 나타내는 애가 A입니다. A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벡터가 V의 벡터 스페이스 V의 원소가 주어지면 이 A는 이제 유일하게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어떤 베이스 베타가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아, 잠시만요. 그럼 이 FJI라는 게 네.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V의 어떤 벡터를, 임의의 벡터를 가지고 와서 네. 그것을 저렇게 AK, 베타 K라는 그, 뭐라고 불려야 돼? 기저 표현식? 저렇게 바꿨을 때, 네. 저렇게 바꿔진 벡터가 들어가면은 나오는 것은 그 중에서 J번째 W의 J번째 베이시스에다가 A, I번째 A 값이 곱해진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네네네. 네네네. 네, 거죠. 그런 녀석으로 보내주는 함수인 겁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V에 어떤 벡터가 들어오든 간에 다 감마 J의 배수로 보내주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로 하면서 헷갈려가지고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마 J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그러니까 I 번째 코에피션트를 붙이는 거는 이게 그 아이소모피즘으로 만들기 위해서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 그냥 감마 네네. J가 아니라 앞에 계수를 붙여야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도 이제 요 형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민을 안 해봐가지고, 요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직접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요게 없다고 한 채로 요 아래 증명을 시도를 하려고 해보면은 어디선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딜지는 직접 해봐야 알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딱 막혀요? 막히기는 막힐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저기서 만약에 AI라는 게 없으면은 일단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안될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한30% 정도는 감이 왔고 나머지 네. 70% 정도는 약간 좀그 포기한 상태이기는 한데 아무튼 네. 이렇게 하면 이게
저런 그저 LVW라는 공간의 기저가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네, 그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녀석이 기저의 역할을 하더라 하는 한 가지 예시를 이제 제가 알고 있어서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기저도 어떻게 보면은 베타와 감마의 디펜던트 하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공유 종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오늘 스터디 하면서 느낀 건데요. 오늘 한 내용의 한80% 이상은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스터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과의 어떤 지식을 좀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반토막 난것 같아요. 40%도 모르겠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일단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반도 못 알아듣겠고요. 공부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코멘트 해주실 선생님 계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녹화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